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입니다. 우리는 시계를 손목에 차거나 손에 쥘 수는 있지만은 정작 시계가 보여주는 시간 자체는 결코 손에 쥘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우리 손아귀 사이를 빠져나가는 시간의 변화하는 속성을 포착한 흥미로운 시계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라도의 새로운 시계는 포토크로믹 처리, 이른바 광변화 처리를 가한 투명 다이얼이 특징적인데요. 평상시에는 무브먼트를 투명하게 보여주지만은 태양이나 UV 라이트 속에 자외선을 받으면은 다이얼이 검게 변해서 10분초쯤만 있는 미니멀리즘 다이얼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영원히 검게 변하는 게 아니라 자외선에서 멀어지면은 서서히 원래 투명 다이얼로 돌아옵니다. R734 무브먼트의 화려한 페를라주 장식에서 미니멀리즘 시계로 넘어갔다가 다시 화려한 스켈레톤 시계로 변화하는 극적인 변화가 인상적인데요. 시계의 색상이 고정된 게 아니라 주변의 빛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시간이 그렇듯이 다이얼의 어떤 순간도 영원히 손에 쥘 수는 없습니다. 빛과 그림자의 변화를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시계는 인류 최초의 시계에 대한 오마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고대의 인류는 벌판에 막대기를 꽂아놓고 태양의 위치를 따라서 움직이는 그림자를 보고 시간을 파악했을 테니까요. 라도는 더 이상 소재의 마스터이기만 한 게 아니라 새로운 발상의 산실입니다. 이 신박한 발상의 시계는 패션계의 과학자라고도 불리는 쿠니이코 모리나가와의 협업을 통해서 탄생했습니다. 모리나가는 언리얼 에이지라는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여러 차례 상도 받은 주목받는 신진 디자이너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광변화 효과를 패션 디자인에 활용해서 자외선이 닿았을 때 색상이 변하는 의상이 시그니처 디자인인데요. 이렇게 빛의 변화를 통해서 기존에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도록 드러내는 게 어떤 디자인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대중문화에서 모리나가가 가장 주목받은 순간은 비욘세 콘서트의 무대 의상으로 활용됐을 때인데요. 작년에 역사적인 르네상스 투어에서 비욘세의 무대 의상으로 이 모리나가의 색깔이 변하는 의상이 활용된 적이 있습니다. 이중의 사파이어 크리스탈 중에서 맨 바깥쪽에 있는 유리가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무브먼트 위를 덮고 있는 유리를 광변화 처리를 해서 색깔이 변하게 했다는 것 말고는 나머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트루스퀘어 오픈하트의 포맷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일단 시계 사이즈가 그대로인데요. 가로는 38mm, 세로는 44mm이고 보통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시계들이 수치상의 사이즈보다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계는 원형의 시계로 환산했을 때의 느낌이 한 38에서 40 사이의 그 어딘가에 있는 느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라도가 자랑하는 모노블럭 케이스 구조 덕분에 그렇게 얇은 무브먼트를 따로 활용하는 건 아닌데도 9.7mm의 얇은 두께를 자랑하는 시계입니다. 무게도 시계줄을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도 120g 정도로 가볍기 때문에 굉장히 착용감은 편안한 시계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폴리시된 검은색의 하이테크 세라믹 케이스를 갖고 있는데요. 색상 자체는 라도의 세라믹 시계에서 80년대부터 굉장히 많이 본 것이긴 합니다만은 이 트루스케어의 특징이 좀 더 뭔가 스마트워치의 세례를 받은 듯한 현대적인 디자인이기 때문에 예스러운 느낌은 없다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 폴리시된 검은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검은색의 하이테크 세라믹은 이미 완성된 세라믹에다가 색을 칠한 게 아닙니다. 이미 반죽 이전 단계에 염료를 섞어가지고 고열과 고압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얻은 색상입니다. 보통 금속 시계의 색상이 들어갔을 때는 오래 사용하면은 마찰이나 충격에 의해서 색상이 조금씩 벗겨지지만은 라도의 시계에 들어간 색상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결코 변화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폴리시된 광택을 얻는 과정도 신기했는데요. 세라믹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세라믹에 폴리시를 가하기 위해서 굉장히 잘게 부수어 놓은 다른 세라믹 조각들을 연마제로 활용한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었습니다. 세라믹 시계를 만들 수 있다고 자부하는 브랜드들은 사실 라도 말고도 좀 늘어났습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요.
하지만은 어떤 세라믹 시계는 스틸에 비해서 별로 가볍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라도의 시계들은 세라믹 시계들 중에서도 가벼운 축에 속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세라믹 소재 이외의 금속 파트들을 다 가벼운 것으로 유명한 티타늄 소재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라믹 시계를 많이 만들어 본 시계 회사의 제품답게 손목에 올려봤을 때 시계가 뜨는 느낌이 없고 가볍지만 또 무게중심은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그리고 브레이슬릿이 시계 케이스랑 따로 놓는 게 아니라 딱 이렇게 착 손목에 감기는 그런 좋은 느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라믹 시계 또 재밌는 특징이 디자이너가 이렇게 시안을 그려놓으면은 그 크기 그대로 주형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형에서 나온 세라믹을 갖다가 오랜 시간 동안 열을 가해가지고 굽는 과정에서 한 23%에서 25% 정도 크기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 크기가 줄어들 걸 감안해가지고 주형을 제작해야 되는데 형태나 두께 등에 따라서 이게 수축률이 달라집니다. 요걸 제대로 사전에 계산을 해가지고 주형을 제작하는 게 또 노하우인데, 라도 이외에 다른 어떤 브랜드도 이렇게 복잡한 구조의 브레이슬릿까지 세라믹 소재로 제작하는 경우가 없는 까닭이 이 계산이 똑바로 안 돼서 그렇습니다. 라도만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조각조각의 맞춤 상태에도 계산을 해야 되지만은 여기 핀이 들어가잖아요. 가장자리에 고정을 위한 핀이 들어가는 자리도 수축률을 계산해서 크게 만들어 놨었어야 된다는 거를 감안해서 이걸 보신다면은 와, 세라믹으로 브레이슬릿을 만든다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사파이어 크리스탈에는 무반사 처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가지고 다이얼이 투명하게 잘 보일 거고요. 기존의 케어 오픈하트 같은 경우에는 브릿지 디자인이 기하학적인 몬드리안 작품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남아있었다면은 이 시계는 브릿지를 거의 다 걷어내고 무브먼트를 생으로 보여준다는 게 또 특징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과할 정도로 무브먼트를 많이 보여주다가 햇빛이나 UV 라이트 같은 자외선이 섞인 빛을 받으면은 완전히 까맣게 변해서 극적으로 미니멀리즘 시계로 변한다는 게 또 이런 극적인 대비 효과를 노리는 시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과했다가 아주 단순해졌다가 이런 변화를 보는 게 재밌는 시계인데, 그런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인덱스를 다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은 시간 읽기에 아주 좋은 시계라기보다는 이 시계의 매력의 9할 이상은 뭔가 이런 극적인 변화에서 오는 이야기거리, 여기에서 매력이 오는 시계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분침이 평범한 스틱 형태인데 또 여기에다가도 약간의 형태 같은 걸 줘가지고 대충 만든 시계 같다는 느낌은 결코 주지 않는 그런 시계라고 할 수 있고요. 스위스 메이드라든지 라도 같은 프린트들이 유리에다가 찍혀 있어서 약간 둥둥 떠 있는 듯한 입체적인 효과도 누리고 있고요. 그리고 뒷면을 돌려보시면은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통해서 무브먼트의 뒷면도 관찰할 수 있는 시계이고요. 태엽통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스켈레톤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뒷면에서도 무브먼트를 제대로 감상할 수 있고, 이게 피부에 닿는 부분인데 여기에다가 또 무거운 스틸을 써버리면은 세라믹 시계의 의의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케이스백도 티타늄을 검게 색상을 입혀가지고 제작을 했습니다. 단 하나 아쉽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이 케이스백의 테두리 부분, 티타늄 부분은 긁힐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내 시계에는 스크래치가 안 보이는 부분에서도 1도 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티타늄 케이스백의 스크래치는 조금 조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라믹이 가볍고 피부에 닿는 느낌도 금속처럼 차갑지 않고 그래가지고 착용감이 좋은데, 마지막에 이제 클래스프 부분을 금속으로 처리를 해야 될 텐데 요거를 또 스틸로 제작했다면은 무게중심이 어긋났을 텐데 요 부분을 티타늄으로 한다는 게 또 라도의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손목에 찼을 때 굉장히 안 찬 것 같은 그런 부드러운 느낌이 라도 시계의 또 특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라도의 어떤 오픈하트 디자인에서는 R808이라고 해서 이 시계보다 좀 더 기하학적인 형태, 공간감이 있는 건축적인 느낌의 브릿지 디자인을 가진 새로운 무브먼트가 장착되기도 하는데, 이 시계는 약간 의고적인 느낌의 페를라주 장식이 들어간 예전 장식 방식을 활용하는데 극적인 대비 효과를 생각하면 말이 되는 것 같고요. 기본적인 스펙은 R808이나 뭐 734나 다 에타 2824의 파워 리저브를 늘리고 항자성 니바크론 밸런스 스프링을 넣은 거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파워리저버가 80시간이고 그래서 보기에도 예쁘지만 정확도를 좀 더 많은 자세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좀 더 정확한 시계로 즐길 수 있다는 게 또 특징적인 부분이고 니바크론 밸런스 스프링은 제가 다른 시계에서도 많이 써봤지만은 정말 일상생활 수준에서는 자성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기본적인 항자성 성능까지 가진 무브먼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라운은 조금 작게 들어가 있는데 스크루다운 크라운은 아닙니다. 50m 방수니까 아무것도 안 건드린 상태에서 위로 돌리면은 수동감기가 돼서 태엽을 감아줄 수가 있고요. 날짜창이 없는 시계이기 때문에 크라운을 뽑으면은 바로 초침이 멈추고 해킹이 되고 시간을 맞추실 수 있는 간편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불을 꺼보면은 이제 인덱스가 없기 때문에 10인치에만 야광이 표현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시는 민트색의 약간 푸른빛이 도는 야광이 들어갈 거고요. 야광은 밝기가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단점을 굳이 꼽자면은 브레이슬릿에 미세 조정이 없다는 거. 아무래도 세라믹이 다루기 힘든 소재니까 여기다가 미세 조정까지 넣는 건 좀 힘든가 봐요. 그렇지만은 시계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그게 불편하게 느껴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스트랩 교체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의 일체형으로 제작된 시계이기 때문에 라도가 뭐 트루스퀘어만을 위한 별도의 스트랩을 마련한다면 모를까 아직까지는 이 기본 브레이슬릿이 완전히 이 시계 아예 세트처럼 따라다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신선한 시선을 가진 신진 디자이너 모리나가와의 협업을 통해서 탄생한 라도의 트루스퀘어 스페셜 에디션 시계를 살펴봤습니다. 라도가 참 이런 새로운 발상의 시계들을 비교적 접근 가능한 가격대에 잘 선보이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트루스퀘어보다는 살짝 비싸긴 합니다만 그래도 300만원대의 상식적인 선으로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경쟁자들을 찾아보신다면 일단 500만원 이하 가격대에서 풀세라믹 시계를 만드는 브랜드가 아예 존재하지 않고요. 세라믹이 다루기 힘든 소재라는 게 어디서 또 느껴지냐면은 다른 모든 소재는 중국발 후발 주자들이 따라하는데 세라믹을 따라하는 회사들은 좀 더 명성 있는 스위스 시계 브랜드들 사이에서만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만큼 다루기 힘든 소재다. 라도가 굉장히 가기 힘든 일을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쿠니이코 모리나가라는 사람이 디자인한 옷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기는 흥미로운 시계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랐고요. 이상 여기는 생활이네 시계 채널, 저는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